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갓생 챌린지 2기 1일차. 지금은 아침 6시 반 정도 됐고 우리 크루분들이 이제 인증을 시작해 주셔가지고 저도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이제 요가를 하려고 합니다. 요번 갓생 챌린지는 약간 미션제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6시 반 이전에 기상 인증을 하고 꼭 이렇게 물 한 잔을 마시고 아침에 30분 이상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간단한 운동을 하는 걸로. 오늘은 뭘 해볼까? 어깨 여러분 안녕? 저는 요가 끝내고 돌아왔고 오늘은 광복절 대체휴무일이라 회사를 안 가요. 그래서 아침에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또 밀렸던 스페인어 공부를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7시 반이 조금 안 됐고 스페인어 공부 조금만 간단하게 해줄게요. 히! Busco una panadería. La panadería. 빵집. Me compras un helado. La parada de autobús. El supermercado. Farmacia. 약국. 안녕 여러분. 저는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조금 쉬다가 이제 점심. 점심 아니고 아점 먹을 거예요. 지금 10시 반이거든요. 근데 아침에 유산균 먹고 화장실을 거나하게 갔다 왔더니 배고파가지고 밥을 조금 일찍 시켰어요. 오늘 점심은 샐러드를 시켰고 우선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요건데 서비스로 뭐 보내줬어. 대박. 헉! 내가 단골인 걸 아는 건가? 그리고 짜잔! 요거 시켰거든요? 요 아보카도 콥 샐러드. 이 Where's My Salad 제가 그 곤픽 계정에도 추천했던 건데 여러분들 쿠팡이츠에 검색해보시고 동네에 있으시면 진짜 한 번만 드셔보세요. 이게 샐러드계의 샤넬이야. 정말 너무 맛있고 너무 고급지고 양도 많고 깔끔하고 구성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야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약간 샐러드라기보단 그냥 식사 요리 같은 느낌? 너무 맛있어요. Where's My Salad 완전 추천. 그 샐러드랑 하, 대박. 또 이것도 보내주셨어. 서비스 뭐 하나 한번 뜯어볼게요. 아, 대박. 어머, 어머. 샌드위치 하나를 통째로 보내줬어. 이 샌드위치 아니 뭐야? 토스트. 대박. 감동. 아, 웬일이야. 아니, 샐러드 하나를 시켰는데 이 빵 서비스에 토스트까지 토스트 하나를 통째로 서비스로 보내줬어요. 미쳤나봐. 아, 여러분 이것도 시켰어요. 치킨 추가. 제가 여기 메뉴 중에 제일 먼저 먹었던 게 치킨 그레인 뭐였는데 아무튼 그걸 먹었는데 거기는 치킨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먹으려고 이렇게 치킨도 주문을 했습니다. 맛있겠다. 짜잔. 슉. 먹어볼게요. 맛있겠다루. 섞기 힘드니까 그냥 막 찍어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대박. 아보카도도 같이. 맛있어. 닭가슴살 맛있죠. 베이컨도 있지롱. 구성이 진짜 알차요. 추가로 같이 시킨 치킨도 한번 먹어줄게요.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야 지금 윤기 잘잘 흐르는 거 보이세요? 미쳐버려. 치베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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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이거 샐러드가 아니야. 너무 맛있어. 여러분 저는 그럼 이거 빨리 해치우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빠용. 프라이팬을 사러 왔는데 계란후라이 같은 거 해먹을 조그만 거 사려고 하는데 이런 거면 되나? 이거랑? 이거 뭐가 다르지? 안녕 여러분! 지금은 저녁 한 8시 조금 넘었고 저는 오늘 저녁을 안 먹었어요. 아까 점심에 샐러드도 너무 많이 먹었고 또 라떼도 마셨더니 소화가 안 돼가지고 괜히 억지로 또 뭐 먹었다가 위 아플까봐 저녁은 그냥 스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운동하려고요. 아 운동 또 오랜만에 해가지고 조금 긴장되는데 몸 한번 풀어주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on the bus. And I know why. The reason was, it was over soon as I got a bad haircut. Over soon as I got a bad haircut. Over soon as I got a bad haircut. It was over soon as I got a bad haircut. 여러분 안녕. 저는 운동을 다 했고 단백질 쉐이크 먹어야 돼요. 아, 진짜 싫어. 아 얘는 왜 먹어도 쫄질않냐. 치얼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이 되었습니다. 밤은 애 진작이 되었고요. 저는 운동하고 씻고 이제 잘 준비하려고 방에 들어왔어요. 자기 전에 오늘 해야 될 건 영양제 챙겨 먹기와 우리 갓센 크루분들 피드백 해주기. 우선 영양제를 먼저 먹을게요. 제가 예전 브이로그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원래 영양제를 막 10개씩 먹었었어요. 종합 비타민, 비타민 B, 비타민 D, 오메가, 밀크시슬, 루테인, 비오틴, 프로폴리스, 유산균, 또 뭐 있지? 아무튼 거의 10개씩 막 먹었었는데 제가 항상 이제 위가 되게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영양제를 그렇게 처먹으면은 위에 엄청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양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영양제를 하루 아침에 끊어버렸어요. 영양제 끊은 지 그래도 몇 달 됐는데 아직까지도 영양제의 힘이 조금 절실한 약이 좋더라고. 이 영양제를 먹고 안 먹고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데 특히 체력적인 부분과 아침에 일어날 때 깨운함 요 두 개는 영양제 없이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제를 다 끊고 요즘에는 좀 위 관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유일하게 먹는 영양제가 아침 공복에 유산소 한 포? 그리고 요거 제가 엄청 많이 보여드렸던 양배추 환. 얘는 확실히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얘 꾸준히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랑 약간 밥 먹고 소화되는 속도랑 정도가 되게 다르고 위 아픈 것도 거의 없었는데 얘 까먹고 안 먹기 시작한 이후부터 위도 아프고 위경련까지 왔잖아. 그래서 요거 먼저 일단 먹어줄게요. 얘는 하루에 3번 20알씩 먹어야 되는데 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20알을 언제 세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요정도면 20알이겠거니 하고 먹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여지지? 요렇게 코 막고 삼켜. 절대 숨 쉬면 안 돼요. 얘가 막 냄새가 엄청 심하진 않은데 그래도 물에 닿는 순간 약간 역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바로 삼켜주고 코를 막아버려야 돼. 양배추는 일단 먹었고 제가 또 어제부터 먹기 시작한 게 프로폴리스. 요즘에 약간 밖에는 너무 덥고 또 안에는 너무 춥고 요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재채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면역력 증진을 위해 프로폴리스 요거 딱 하나만 먹어줄게요. 짠! 그럼 영양제는 다 먹었고 이제 우리 갓센 크루분들이 작성해준 스프레드시트 피드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스프레드시트 자세한 내용은 예전 갓센 챌린지 브이로그에 있어가지고 내용은 그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럼 우리 크루분들 피드백 해드리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여러분. 안녕. 안녕 여러분. 굿모닝이고요. 오늘은 갓생 챌린지 2일차 화요일이에요. 오늘은 출근을 해야 되고 오늘 아침도 요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I've been trying to make my wallet fold all day. Cashing in my dreams, big payout. Underneath my money tree, big shade out. Now these models wait on me for gave it. Girl, I take the hate and eat that shit for breakfast. And yeah, I like my eggs with a side of mac shit in you. Talk that talk, give me another coffee. Talk that talk, fuel up my body. Yes, I got an appetite for shit that built me up inside. I eat it. 아, 오랜만이에요. 아니 근데 돌만하니까 딱히 원치 않아. 오, 왜요? 그냥 빡빡이 할 때. 퇴근. 도수 치료 받으러 왔어요. 도수 치료 끝났어요. 오늘 여기 목 뒤에 주사 맞아가지고 겁나 아파. 한 시간 반 동안 치료하고 이제 집에 갑니다. 거그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도수치료 끝나고 집에 왔고 뒷목과 머리 사이에 약간 뇌가 시작되는 부분에다가 주사를 놔가지고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귀 뒷부분부터 어깨까지가 뻐근해가지고 지금 사실 약간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말을 하면 뇌가 막 울려. 지금 치료받고 오니까 벌써 9시 반이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컵누들이나 먹으려고요. 지금 밖에 비도 엄청 많이 와가지고 국물 있는 게 겁나 땡기네. 제가 사실 컵누들을 전혀 안 좋아하거든요. 먹어도 뭐 간에 기별도 안 가고 약간 장난치는 건가 싶어.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기 때문에 컵누들을 다이어트 할 때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갑자기 땡겨가지고 요거 하나만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끓었나? 기힛. 아, 냄새가 되게 맵다 이거. 근데 면이 안 익네? 배고픈데? 힘내, 빨리 이거. 아, 진짜 이 두통이랑 위 아픈 게 삶의 질 떨어지는 거 대박인 것 같아요. 근데 난 둘 다 가지고 있네? 일단 대충 익은 것 같으니까 먹어줄게요. 배고파 죽겠어. 면이 굉장히 화학물질 씻는 맛 나지만 국물은 너무 맛있네요. 아우, 죽인다. 아우, 밖에 지금 천둥번개 치는데 오늘 날씨 딱이야 아주 그냥. 어이, 맛있네. 그럼 저는 요거 먹고 유튜브 편집 좀 하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이고 갓승 챌린지 3일차. 저는 어제 이 뒷목을 뭐 잘못 조져놓은 건지 아직까지도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침에 상태가 좋으면은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요가만 하려고요. 지금 이거 괜히 무리하면은 하루 종일 엄청 아플 것 같아서 가볍게 요가 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가성비가 너무 좋아. 이게 12,000원도 안 한다니. 이번에는 방출된다는데요? 이번 거 방출되니까 사실 안 들려. 그러니까 이게 나이로 그게 측정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은 제가 한번 요리를 해봤어요. 이거를 요리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만들었으니까 요리야. 아니 저희 갓생 크루 분들이 이렇게 식단 인증하시는 걸 보니까 다들 집에서 요리를 너무 잘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집에 있는 식재료 처리할 겸 무언가를 만들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라현미밥 반공기에 저번에 먹다 남은 아보카도에 명란젓에 계란후라이. 영양조합 좋고 근데 이 아보카도가 냉동돼 있던 거를 뜨거운 물에 급하게 해동시킨 거여가지고 맛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꼬고링. 슉슉슈. 일단 계란 반숙 미쳤고 섞으니까 비주얼이 약간 똥망이 되어가는데 어허 아하. 여러분 죄송해요. 약간 비주얼 효모가 되는 것 같아서 빨리 먹고 카메라 끌게요. 맛만 빠르게 봐보고. 어머 너무 맛있다. 아니 여러분 생긴 거는 이래도 명란젓이 되게 짭조름해서 간도 딱 좋고 너무 맛있어요. 아 맞아, 중요한 거 까먹었어.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이 간장 섞어 먹으려고 얘도 샀는데 아 얘 넣는 거 까먹었네. 지금 바로 조금만 넣어줄게요. 휘릭. 얘 한번 슬쩍 섞어서 넣어주면 너무 맛있어. 아니 비주얼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아 계란 후라이 하나 더 할걸. 너무 맛있다. 굿굿. 저는 그럼 이거 약간 음식물 쓰레기 같으니까 빨리 치워드릴게요 여러분. 밥 먹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 지금은 밤 10시 3분 전. 저는 드디어 다음에 올릴 브이로그 1차 컷 편집을 마쳤고 운동을 하려고요. 해야지 운동. 어떡하니. 진짜 그냥 자고 싶은데 어제도 주사 맞고 아프다고 안 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데 근데 해야 돼. 아 그냥 해야 돼. 그래서 할게요. 아 피곤해. 하지만 운동을 하면 정신이 차려질 거야. 아 밥 먹고 내일이 편집하느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약간 나갔는데 운동으로 정신을 차려볼게요. 그럼 운동 시작. 겨구리.
my time. I don't have risk at all. Too busy handling mine. Too independent to fall. And I don't even know why. You make me want to shove. To keep it honey, honey. I think I love ya, love ya. Now all I do is think about you. Every night lay up with you. Just can't get you off my mind. And you know that's why I fuck with you. And all the lies that I done draw your veneration. 오늘도 요가 시작. 이거 맛있어. 나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오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왔고 오늘 너무 힘든 하루였어요. 오늘 야근을 좀 해가지고 지금 8시가 다 돼가는데 이제야 밥을 먹습니다. 요거는 오리고기 그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가지고 기름 쫙 빼주고 또 에어프라이어 돌려가지고 기름 한번 더 빼주고 해서 아주 기름기 쫙 빠진 오리고기고요. 요거는 제가 이번에 처음 구매해본 현미 곤약밥인데 제가 원래는 그 바라 현미밥을 반 공기씩 먹다가 이게 매번 먹을 때마다 반씩 덜고 얼리고 하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요렇게 한 팩으로 된 150g짜리 현미 곤약밥을 구매해봤어요. 요거는 한 팩에 120칼로리로 칼로리도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근데 곤약이 섞여있어서 과연 맛이 있을지 그리고 배가 찰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 그래도 비주얼은 그럴듯하게 생겼어요. 한번 오리고기랑 같이 먹어볼게요. 오리고기는 소스 없이 그냥 먹을 거예요. 아 이게 식감이 벌써 찰진감이 하나도 없고 후두두두 떨어진다 그냥. 어흠 찰기가 전혀 없고요. 식감이 굉장히 공허해. 좋게 말하면 밥이 입안에서 녹고 안 좋게 말하면 먹는 느낌이 안 나요. 안 나. 그랬구나. 나 이거 20개나 시켰구나. 뭐 맛은 그냥 뭐라 그래? 이거 무슨 맛이야? 밥맛이라고 해야 되나? 밥맛이라고 하기엔 밥맛의 그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 하나도 없고 그냥 되게 공허하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어허 어떡하지? 나 20개 샀는데 밥알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먹을만 한데 얘도 익숙해지겠죠? 한번 먹어보려 해볼게요. 하하 쉽지 않네. 아무튼 그래도 오리고기가 존맛이라 괜찮아요. 기분이 좋아. 저는 그럼 이거 먹으면서 그레이스 앤 프랭키 시즌 7이 나와가지고 저거 봐야 돼요 빨리. 그럼 먹고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지금은 저녁 10시 15분이고 저녁 운동 시작. I get my hopes up every time. And I don't wanna be let down each road to find. I just wish I'd seen the price tag for my heart breaking. Was it worth all that waiting? When I always knew just how I felt. Yeah, I'm looking back at the past and I feel regret. Don't wanna walk on the block, see where we met. Try to forget that you went on with someone else instead. Maybe it's better if I never love, so I don't have to open up. 안녕 여러분, 오늘은 갓색 챌린지 마지막 날. 오늘도 아침 요가로 시작해볼게요. Soon after the sun is up, before the day is over, I will be yours. 말할 때는 자기네들이 제일 되게 좋은데 그 핸드폰 담. 오, 나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다. 무슨 고구마예요? 불로구마? 친구가 선물로 보내줬는데 완전 꿀고구마다 진짜. 와 존맛템. 강정살 매주 파스타 맛있겠다. 피자도 시켰지롱. 맛있겠다.
누가 준호 이거 보고 있어. 오 신기하다. 슉. 아 훨씬 깔끔하고 예쁘다. 크림이 예쁘네. 크림. 슉. 아 근데 열기가 불편한데? 한 손으로 안 열려. 오. 이렇게 됐어. 25.4%. 기분이 썩 좋지 않군. 짜자잔. 히히.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대박. 짠.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대박. 비주얼 미쳤어. 여러분 이거는 치킨 205라는 이제 뭐야 케이크 전문점의 케이크인데 이게 원래 한평에 있는 건데 작년쯤인가 잠실에 들어왔어요. 근데 진짜 그냥 오픈하면은 새벽에 30분 만에 다 품절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절대 먹을 수가 없다가 드디어 네이버 예약이 생겨가지고 바로 예약해서 가져왔습니다. 저거 작년부터 너무 먹고 싶었는데 드디어 먹어. 진짜 거의 1년 기다리고 먹는 것 같아. 오늘은 갓생 챌린지 마지막 날이니까 치팅도 제대로. 그래서 요번 갓생 챌린지는 요 케이크를 먹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갓생 챌린지는 저번이랑 다르게 재택이 아니라 회사 통근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3배로 힘들더라고요. 출퇴근 통근 시간이 2시간 넘게 추가가 되다 보니까 아 좀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그래도 갓생 크루분들 덕분에 또 5일 동안 완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운동도 많이 했고 밥도 건강하게 먹었고. 근데 진짜 저 약간 이제 갓생 챌린지 중독인지 뭔지 이거 안 하면은 너무 막 살아요. 근데 회사 다니면서 하려니까 좀 힘들어가지고 3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2기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케이크를 먹어볼게요. 지금 사실 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따라라란. 어떡해. 너무 떨려. 맛있겠다. 어머 빵이 너무 부드럽다. 먹어볼게요. 대박. 딸기는 당연히 맛있는데 여기 생크림이 미쳤다. 너무 달지도 않고 고소하고 진짜 맛있는 동물성 생크림 존맛. 맛있다 맛있다. Delicious. 여러분 저는 그럼 요거 먹으면서 불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았어요. 다들 안녕. 빠빠.